감사합니다.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잠깐 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. 그 김성욱 기자는 저한테는 이제 나이도 거의 같고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데요. 그 좋은 친구고 그리고 오래 전부터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인데요. 그 오늘 이 자유통일 비전 선포를 하면서 또 제가 앞으로 우리 김성욱 기자를 많이 돕고 또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또 제가 사이즈에서 맡기로 했어요. 세이지 코리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이 세이지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제가 그 작년까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한동대학에서 저희 학생들끼리 그 학회를 만들었어요. 근데 그 학회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이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정돈을 해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이라는 학회를 만들고 거기서 세이지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.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을 얘기하고 북한을 해방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 지성과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름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뭐 굳이 이 원래의 이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 세이지라는 말은 참 예쁜 말이에요. 여기 나오는 이 세이지 풀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도 있고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일본에서도 이 세이지라는 단어를 썬대요. 물론 풀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또 하나는 그 남자의 평범한 이름으로 세이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 통일을 이룰 때 한국과 그리고 영어를 쓰는 많은 나라들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 당연히 그렇고 또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이 세이지라는 단어를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면 이 단어는 참 기분이 좋은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세이지 코리아라는 단어로 앞으로 그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싱크탱크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요. 저희가 이 그 세이지 코리아에서 하게 될 이런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세 가지인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그 1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세이지 아카데미라는 학교입니다. 이 학교가 아직은 뭐 그 관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아직 인가를 받은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저희가 먼저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을 해서 세이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이제 민족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성인들을 모으려고 합니다.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영역은 대학 사회와 대학 교수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좌경화되어 있는 건데요.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여러 그 부분에서 알아봤더니 지금 많은 아카데미를 열고 학교를 여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하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. 뭐 굳이 하면 그 김구 선생님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대학도 별로 없고 그런 일반 학교도 별로 없고 이제는 중고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아예 그 이 강좌 내용 중에서 아주 가감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목의 강좌를 또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.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제가 대학에서 했던 강의를 여기서 다시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고 아마 이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아마 새롭게 또 그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자제분들 중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통일이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. 지금 북한 사람들도 해방되고 저 자유를 얻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그 급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남과 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부문에서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산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 지금 아직은 이 그 세이지 연구소
영어로는 저희가 그 Institute for Career Master Pla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. 그 인코맵이라는 이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발족은 안 됐지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그 많이 마음으로 또 그 물질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. 그 이제 한 발을 첫 발을 오늘 이제 내딛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sagekorea.com이라는 이 그 새로운 언론 매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미 그 정말 애국적인 우리 그 조갑수 대표님의 조갑수.com도 있고 또 많은 매체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매체가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 상업성이나 대중성을 배제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 난세에 또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시대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실리는 그런 정론 언론 매체를 만들려고 합니다. 이 매체 저도 워낙에 이제 기자를 했었고 지금도 많은 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에디터가 될 것 같은데요. 이 그 sagekorea.com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많은 부분에 정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. 이 인터넷 언론 때문에 이 클릭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성적인 그런 기사들만 많이 올라오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글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좋은 글들을 그 엄선해서 쓰는 여기 이제 뉴데일리 같은 그런 매체도 있고 정말 좋은 매체가 많이 또 생기고 있지만 또 같이 연합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또 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또 이 그 sagekorea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뭔가 something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예감들이 늘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늘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넉넉하게 또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 시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또 제 후배고 그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지혜 변호사를 초대해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운동을 캠페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그 아직 20대예요. 20대고 그 돈 벌지 않고 정말 이 북한에 있는 가장 어두운 영역인 이 정치범 수용소 그 해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그 젊은 아가씨 한 명을 이 자리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그 이지혜 변호사가 그 오혜원, 오규원 그 석방 운동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. 박수 맞아 주십시오.